2등이야. 드르륵. 반장 인사. 차렷. 차렷. 열중샷. 열중샷. 차렷. 차렷. 선생님께 인사. 안녕하세요. 꽉걸려 앉아. 네. 일어나. 네. 앉아. 네. 아, 다이어트 한다. 여러분, 오늘부터 같이 지낼 전학생이 왔으니까. 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 저도 일단 계시고요, 선생님. 안녕, 얘들아.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노라조클럽 학교에서 전학 온 이혜인이라고 하고. 아, 미리 얘기해두지만 사인 정도는 해줄 수 있는데 사진은 안 돼. 알겠지, 얘들아? 그 정도만 알아두면 됐어. 네, 혜인이는 머리가 좀 이상해가지고 네,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해요, 여러분. 네, 혜인이한테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세요. 제가. 선생님! 네, 왜? 전학생이 왔으니까 책가방 소개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케이, 오케이. 책가방 검사를 할 거니까 네, 다 책가방 꺼내. 아이, 뭘 또 책가방을... 안녕! 우리는 놀아줘 클럽의 창현, 서진, 건령, 혜인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희의 주제는 바로 리얼리티 가방 소개입니다. 저희의 가방을 진짜 그대로 정말 아무것도 가꾸지 않은 채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조금 가꿨지만. 네. 우선 저부터 제 가방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초등학교 때 쓴 거 아니고 이제 중학교 입학해서 엄마 아빠가 사주신 건데 특징이 앞에 이렇게 큰 그물망이 있어요. 여기 안에 인형도 넣을 수 있고 가방을 직접 꾸밀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큰 되게 그물망. 되게 보라보라하다. 보라랑 검. 여기 BTS 태형이랑 이렇게 달았어요. 일단은 중학생은 초등학생보다 과목이 훨씬 더 많아지잖아요. 배울 과목이. 그래서 가방이 좀 커야 돼요. 그리고 수납 공간도 넉넉해야 돼서 이게 근데 수납 공간이 진짜 넓거든요. 필수템 가져왔는데 필수템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중학생들의 기준에 맞춰서 갖고 왔기 때문에 짜잔. 이게 뭐야? 만복인가? 아, 그거. 아니지? 이거는 타이머예요, 타이머. 이거는 그 각자 공부 방법에 따라 달릴 수 있는데 저는 하루에 몇 시간씩 하는지 체크를 하기 위해서 이걸 들고 다니거든요. 그 다음 거는 짜잔. 우와. 아, 이거! 우와! 나 이거 알아, 나 이거 알아. 진짜 좋아요. 이게 뭐냐면 패드같이 생겼잖아요. 여기 펜도 있고 열면은 이렇게 만약에 노트 말고도 이걸 쓸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수학이면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이렇게 막 쓸 수가 있어요. 아주 클럽. 진짜 진짜 유용해요 이게. 그리고 지울 때는 위에 버튼 눌러주시면 싹 지워져요. 이게 진짜 짱이에요. 제가 이거 진짜 여러분들께 공유하고 싶어서 갖고 왔어요. 짜잔. 뭐야? 책입니다. 아니 중학생은 좀 이렇게 쉬는 시간도 있고 그다음에 자유학습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제가 들고 다니는데 제가 최태형 선생님이랑 같이 촬영한 적 있어서 사인 받았어요. 이걸 많이 읽습니다. 그런 걸 진짜 읽는다고? 아니고. 그니까. 와, 신기하다. 시간이 뭐 하지 않아요, 전부 다? 우리는 시간제한. 아니, 이거를 말도 못 해요. 네, 거짓말이에요. 아니야. 말도 안 해요. 읽는 거 같긴 해요. 읽는 게. 아, 왜냐면. 그 다음에 마지막 필수템입니다. 앉을 때 무릎 담요를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그냥 들고 다닐 수 있는,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무릎 담요. 이거 추울 때도 할 수 있어. 우리 반 애들은 무조건 다 필수템인데, 이거. 이거 교복이면, 치마면은 이렇게 덮을 수도 있고, 겨울에 추울 때도 되게 많이 유용해요.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지금까지 제가 중학생의 필수템을 소개를 했는데. 서진이 언니의. 저도 중학생이어가지고 조금 더 큰 네, 가방을 준비했어요. 여기 보조 가방 같은 것도 있고 저는 그리고 또 다른 옷을 운동하기 때문에 다른 옷도 넣어야 돼가지고 더 큰 네, 가방을 골랐어요. 중학교 때는 엉덩이 탁 앉아가지고 많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엉덩이 아플 때도 네, 유용합니다. 유용합니다. 자, 아, 이거 일단은 예쁘다. 이거 진짜 예쁘다. 진짜 예뻐요. 이게 예뻐서 산 거야? 예뻐서 산 거긴 하고 그래. 뭐 차가운 거나 뭐 뜨거운 거나 이런 거 할 때 차가운 거 되면 좋겠다. 네. 근데 뭐 지우개 가루나 이런 게 있잖아. 쓰레받기 필요 없이 이거. 근데 이거 너무 시끄러워. 아니야. 시끄럽고. 그렇게 시끄럽잖아. 아,
중학생 때 그냥 이거 잘 빨아들여 진짜 안 돼. 아 이거 엄청 잘 빨아들여. 야 이거 잠깐 이거 엄청 잘 빨아들여. 진짜 잘 빨아. 조그만한 거. 근데 이거 젤리가 아니라 젤리 같은 그런 게 아니라 미스트처럼 이렇게 이렇게 한 번만 한 번만 해야 돼요. 저희는 소독을 수시로 하기 때문에 저 안전합니다. 저희 방송은 안전한 방송입니다. 많이 많이요. 예, 한 그 쪽수를 쪽수나 공식 같은 걸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포스트잇 포스트잇이 그냥 완전 하나에 다 있어요. 이거 나 주라. 야, 이거랑 되게 좋다. 다 해서 거야? 아니 이 저마트에서 샀어. 요즘 이제 요즘 제가 다짐 있는데 공부 열심히 하기로 내 다짐을 했어요. 아 원래 그럼 공부를 열심히 안 했다. 그거 아니고 그건 아니고 그건. 아 그래서 날라리 노래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그러면 저의 가방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저도 가방이 지금 세 개. 귀여워, 이거 너무. 세 개가 있어가지고. 첫 번째 스마트폰. 뭔가 되게 방탄 그거. 이거 솔직히. 이거 다 가지고 있어요, 초딩들은. 초딩들은? 초딩. 너도 초딩. 그 다음은요, 제가 여기 안에다 너 갖고 왔는데요. 아까 창현이 형이 소개를 했던 이 지우개 정수리. 이거 진짜 좋아요. 초등학교 괜찮아요. 소리가 더 크구나. 아 무슨? 아 이게 훨씬 흡입력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학교가 비누가 굉장히 더러워요. 이거 맞아. 비누. 그래가지고 네 맞아요. 이거 그래가지고. 이거 하루 만에 다 없어져 이거 들고 오면. 맞아 애들 막 하루 야 나도 줘 하면서. 나도 줘 막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따가 우리 한번 저 일단 하나만 주실래요? 저 나도 이따 한번 쓸래요. 나도 오케이. 이거 이렇게 찢을 수 있다 이렇게. 이거 종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엄청 있어. 이거 가지고 있으면 최악일 때 인싸 될 수 있어요. 인싸래요 인싸. 근데 이게 앞에 연필 심이 없는데 넣고. 오 소리. 근데 이거 깎아봐야 돼요 이거. 이거 진짜 인싸 인싸줘야 돼요. 마저 깎아주실래요? 대박. 근데 이거 잘못하면 막 부러진다 심이. 진짜? 전부 안으로 들어가는 거 너무. 희열감이. 가방은 별로 소개할 게 없고요. 아주머니에는 뭐가 들어있... 이거 일단... 이거 일단 껌! 껌 진짜 약간 수박 맛인데 제가 수박 맛 껌을 되게 좋아해요. 시원해가지고. 이거 마스크 필수템. 그다음에 이거는 내 거 위한 거. 애들 안 가져온 거 위한 거. 우와 이거 천사다. 날개 없는 천사. 그리고 이거는 피규어 가분들 같은 건데 좀 이건 제가 생일날 받은 건데 너무 귀엽죠? 근데 엄청 따뜻한데? 이건 비모인데 제가 비모를 진짜 좋아해요. 할 거 없을 때 만지작거리면서 그냥 상황극하면 재밌고요. 네, 이거는 제 정말 필수템 노트인데요. 이렇게 되고 약간 인스타그램 약간 그 화면처럼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딱 열면 네, 여기 안에. 이건 제가 공부한 거고요. 이거 신박한 아이템. 보여드릴게요. 이게 홀로그램인데 여기 잉크를 보시면 이렇게 홀로그램처럼 돼 있어요. 이거 일단 안 나오고 한동안 또 안 써가지고 여러 이거 잘 나오잖아. 봐봐 우와. 이거 잘 나오잖아. 어떤 거 잘 나오고 다이소 사람들이요? 다이소 사람들이 그래요? 받고 할 때 글씨 쓸 때 쓰면 진짜 좋아요. 이건 그냥 이쁜 가방이라고 할게요. 이쁜 가방. 짜잔. 이건 A6 다이어리고요. 제가 요즘에 또 다이어리 꾸미는 거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이쁜 걸 샀습니다. 이거 방탄. 너무 저 이 사진 진짜 좋아합니다, 여러분. 와, 너무 잘생겼다. 진짜 잘생기게 나왔어요, 여러분. 와. 가릴게요, 글씨. 엄마랑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네. 이런 스티커. 이거 솔직히 여자애들이 진짜 좋아하겠죠, 이런 거는. 제가 말했죠, 갬성. 갬성 닦고. 요즘에 진짜 빠져가지고 갬성 닦고에. 상대방 가격품 중에 탐나는 거. 저는 걸령이의 그 자동 연필깎이 그거를 맨날 집에서 이렇게 돌렸거든요. 아 돌리는데 팔이 너무 아파요. 많이 하는 건 좀 힘들어. 언니의 그 BTS 키링 갖고 싶습니다. 노트패드 갖고 싶다면 간직을 못 하잖아. 그냥 다 지울 수밖에 없어. 그게 너무 아쉬워요, 저는. 저는 풀이랑 가위랑 연필이랑 지우개랑 다 합쳐진 학용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필통인데요. 필통이 안 가져온 거 있으면은 막 학용품 같은 거 안 가져온 거 있으면은 입력을 해가지고 막 가져오는 거. 그런 필통을 그거는 순간이동이니까. 응. 저는 여름에 그 팬에다가 위에다가 선풍기가 달려 있었으면 좋겠어요. 쓰면은 전기가 이렇게 생산이 돼가지고 바람으로 나오는 거.
야, 그 바깥쪽에 한 창가에 앉으면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아, 맞아. 창가 엄청 더워요, 진짜. 발 타요, 진짜. 여러분, 오늘 재밌었나요? 앞으로도 놀아줘 클럽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까지 놀아줘 클럽이었습니다. 와! 솔직한 심정이면요,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같이 놀고 싶은데 맞아.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저는 계약이 미뤄져서 너무 슬퍼요. 왜냐하면은 처음 딱 중학교 가는 건데 계속 미뤄져가지고 설렘이 조금씩 내려가고 있어요. 저는 일단은 하고 학교를 진짜 가고 싶어요. 맞아요. 맞지. 응. 학교를 지가 한 몇 달 동안 안 갔지? 세 달인가 두 달 동안 안 가가지고 지금 너무 가고 싶어요. 다른 중학교 애들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선생님도 어떻게 생겼... 빨리 교복도 입고 싶어요. 네, 교복도 빨리 입고 싶어요. 이런 애들도 있던데 학교에서 혼자 교복 입고 막 아니 방에서 혼자 교복 입고 막 사진 찍으면서 아 맞아 아, 나는 졸업식도 못했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포켓TV 구독해주세요.